IQ는 리퀘스트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얘가 이렇게 하길 바래요. IQ한테 뭘 받았죠? 이걸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보통 URL에서 이걸 URL이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네. ID 내놔라. 그 다음 뭐예요? 없으면 0 내놔라. 이게 디폴트 밸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죠? 자, 이거 맞춰보세요. 지금 ID가 뭐죠? 1이죠. 그러면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1단계 뭐라고요?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든다. 근데 왜 갑자기 개발하다 뜬금없이 이걸 했는지 아셔야 돼요. 네. 지금 RQ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어떤 거 보고 판단 들었어요? 이거 보고 판단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만들긴 어려우니까 네, 이런 TDD 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목표 하나 잡아놨고 실행하면 오류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통과를 시켜야겠죠. 일단 만들어요. RQ 만듭니다. RQ를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다가 만들어야죠. 네. 뭐 패키지하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컨트롤 1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URL이라 해볼게요. 네. 얘는 URL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런 메서드가 있어야 되죠. 컨트롤 1을 눌러요. 엔터 쳐요. 그 다음 뭐 하죠? 스트링에다가 이거는 param name이고 이거는 뭐예요? 디폴트 밸류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뭐 해야 돼요? 꼼수를 써도 통과시키면 됩니다. 어떻게든 1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리턴 1 하세요. 이렇게 리턴 1 하고 자, 2단계 했어요. 이 2단계가 뭐죠? 꼼수를 써서 테스트를 통과시킨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RQ에 있는 어떤 함수예요? 요런 메서드죠? 요거를 테스트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볼게요. 두 번째 테스트. 이번에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을 합니다. 삭제 10을 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10이 나와야겠죠. 네. 10이 나와야 돼요. 자, 아까 제가 블루는 건너뛰었어요. 리팩토링 할 코드 없기 때문에. 일단 실패한 테스트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꼼수를 써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꼼수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일단 요걸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이 URL을 스플릿 할 겁니다. 물음표로. 그 다음에 2로 할 거예요. 요 2는 뭐냐면요, 2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코드.y.gg.48 자, 수정 ID는 10 이렇게. 그니까 이 URL 체계에서 물음표는 딱 한 번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스플릿해서 물음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rraysToString. 이 ArraysToString은 뭐냐면은 배열을 출력해주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URL을 보면은 이게 URL이에요. 물음표 전과 후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나야 되는데 요 안에 요거의 값이 요 안에 물음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또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ID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냥 얘가 합쳐져야 돼요.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스플릿 할 때 2를 쓰세요. 그러면 최대 두 개까지만 나눠지고 그 다음엔 안 나눠져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두 개만 나눠요. 그럼 뭐 나오죠? 자 이렇게 나눴죠? 나눴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자 한번 또 실행해볼게요. 테스트 들어가서 실행. 그러면은 자 보이시나요? ID 10 나왔죠? 이제 요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막 개발하세요.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스플릿 하세요. 뭘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그 다음 뭐예요? 두 개. 됐어요. 자. 자, 일단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서 포문을 돌릴게요. 그 다음에 방금 그거를 네, 스플릿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뭐라고 해야 돼요? 파람 name and value라고 할게요. 여기서 파람 name은 뭐예요? 여기서 0번째 같죠. 그 다음 value는 뭐예요? 1번째겠죠? 자, 파람 네임 변수명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파람 네임과 요게 같으면 찾은 거잖아요. 네, 찾은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리턴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턴 안 했으면은 여기다가 디폴트 밸류. 자,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파라미터가 지금 ID가 10이고 좀 바꿔볼게요. 검색할 때 ID가 10이고 그 다음에 넘버가 1이다. 이러면 지금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ID는 1, 넘버는 1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져와야 되냐면은 ID만 가져와야 돼요. ID만.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가져오라고 할 때 네, URL에 있는 뒷부분을 일단 잘라와요. 잘라와서 요 안에서 스플릿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좀 어려워요. 자, 수정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ID는 1, 넘버는 2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 1단계는 뭐다? 얘를 기준으로 잘라요. 그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0에는 뭐가 들어가요? 0에는 이게 들어가고 1에는 뭐가 들어가죠? 1에는 이 녀석이 들어가죠. 이 녀석을 또 뭘로 나눠요? 얘의 기준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요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요 안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안에 두 개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여기 뭐가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요. 네. 얘가 들어가면은 그 녀석을 뭘로 기준 나눈다? 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최대 두 개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맨 처음에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밸류는 뭐 들어가요? 1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고 있는 게 뭐다? 그 뭐 아이디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맞다? 맞으면은 이 녀석을 리턴합니다. 근데 네, 인트라고 했잖아요. 얘는 정수박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수박까지 한 거고 이걸 다 돌았는데 못 찾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디폴트 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일단 막장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넘버는 뭐가 돼야 돼요? 넘버의 값은 1이네요. 넘버의 값은 1이어야 돼요. 해볼게요. 잘 됐죠? 그러면 이 위에 것도 잘 되나 보겠습니다. 어, 잘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url 처리기 rq 클래스 기능 구현.